1년 매출 300조 원, 7개 품목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전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 7위, 거대한 그 이름 삼성.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삼성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 삼성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접종부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상반기 공채를 맞아서 자소서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그 기업의 인재상, 그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쓸 텐데 기업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인재상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첫 번째가요, 성실함이고요. 그 다음이 책임감, 전문성,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열정, 또 주인의식 순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자의 스펙이 좀 부족해도 그 기업에 지원한 기업의 인재상과 부합하는 면이 맞다면은 89% 정도가 합격시켰다고 하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인재상 부합 여부가 굉장히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직무에 맞게 인재상을 파악하고 또 자신의 강점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취업 관련된 정보를 빨리 접하고 그에 맞는 준비태세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취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 그룹 공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기다리는 취준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도 많은 취준생들이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상반기 채용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 1위 기업이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이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먼저 취준생들의 히어로이자 성공 취업의 신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민혁입니다. 네. 아, 바쁘네요, 요새. 네. 잡정보센터도 많이 바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인기 많은지 몰랐어요. 네, 내일 지금 마감인데 네. 오늘 LG 화학이 마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구직자들이 하이닉스에 또 지원을 하고, 저희가 오늘 또 다루게 될 이 반도체의 최중심에 있는 회사, 이 업계 자체가 아주 지금 굉장히 구직자들에게 핫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일 마감인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자소서 못 내는 분들도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런 분들한테 좀 뭐라고 네. 하시나요? 아직도 제 예전 같으면 이제 같이 방송 해보셨지만 네. 뭐 니네 아직까지도 아니야 막 이러는데 뭐 이제 저도 노세했고 아 힘들더라고요. 괜히 소리 지르고 이러면 또 힘들고 안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도 그래서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제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좀 빨리빨리 여러분들 제출을 아직까지 LG 화학 안 내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마감인데. 오늘 마감인데. 네, 빨리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혁 쌤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나요? 경험 점검을 좀 많이 해주죠. 네, 경험들을 요새는 자소서에서 또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 경험이 맞는지 아닌지 좀 평가도 해주고, 오늘 또 이제 얘기를 나눠 보겠지만 삼성처럼 이렇게 큰 그룹사로 뽑는 뭐 내일도 이제 롯데가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런 계열사들은 사실 뭐 구직자들이 딱히 뭘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뭐 이미지라든지 인지도 또는 뭐 연봉 수준 이거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방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로 선택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와 함께 오늘도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채용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밝힌 만큼 취준생들에게 조금 기대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다 다뤄보지는 못할 것 같고 먼저 짚어봐야 할 계열사는 어디인가요? 여기 대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삼성 계열사 가운데에서도 전체 채용 규모의 이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다 이렇게 해달라. 네. 근데 이게 숫자가 좀 잘못됐어요. 80%가 아니고요. 95%. 아... 네, 삼성 전체의 그냥 95% 그냥 전부 다라고 봐도 네. 무방한. 그 정도로 채용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 정도 채용을 한다 그러면 90명에서 많게는 95명을 특수회사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좀 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특정 기업에 몰리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방황도 많이 하고 아, 가고 싶지는 않은데 또 친구가 지원을 하니까 또 안 쓸 수도 그쵸.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뭐 좀 속도의 문제긴 하지만 이런 특정 기업에 쏠리는 현상은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삼성 계열사 중에 9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얼마나 또 어떤 직무가 채용이 열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삼성전자의 공고를 남유진 캐스터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해 채용 전형상 크고 작은 변화를 이뤄온 삼성그룹입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 기존의 그룹 공채에서 계열사별 공채로 전환한 이후에 직무 중심의 채용 기조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 상반기 채용에는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은 3월 19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고요. 전형 절차는 서류 접수를 거쳐 인적성 검사, 직무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취준생들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삼성 인적성 검사 GSAT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 GSAT에 통과하게 되면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모집 직무도 알아보겠습니다. 모집 직무는 크게 CIM 부문과 DS 부문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CIM 부문은 SW 개발, 회로 개발, 기구 개발, 품질 서비스 생산 기술, 마케팅 해외 영업, 국내 영업, 비주얼 인터랙션 디자인, 구매 SCM 물류 재무 직무로 나뉘는데요. 삼성전자에 지원하려면 영어 말하기 점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죠. 먼저 SW 개발, 회로 개발, 기구 개발, 품질 서비스 생산 기술은 오픽 IL 이상과 토익 스피킹 레벨 5가 요구되고 있고요. 마케팅 해외 영업은 오픽 IH, 토스는 레벨 7. 또 국내 영업과 구매 SCM 재무는 오픽 IM과 레벨 6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비주얼 인터랙션 디자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DS 부문도 알아보겠습니다. DS 부문은 회로 설계 신호 및 시스템 설계 평가 및 분석, 반도체 공정 설계, 반도체 공정 기술, 패키지 개발, 기구 개발, SW 개발, 설계비 기술, 인프라 기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픽 IL과 토익 스피킹 레벨 5가 요구되고 있고요. 또 환경 안전과 재무 경영 지원은 오픽 IL 이상, IM 이상과 토익 레벨 6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마케팅은 오픽 IH와 토익 스피킹 레벨 7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무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서류 접수 기간 약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미루지 마시고요. 모두 성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삼성그룹의 채용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올해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의 매출 감소설도 있었기 때문에 취준생 사이에서 조금 위기가 온 게 아닌가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채용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워낙에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너무 호황일 때 저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체감하기에는 이제 한유진 아나운서가 얘기한 거대로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구직 시장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텃밭이죠 아직. 네, 1,000명 단위로 뽑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얼마나 있을까. 뭐 지금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삼성그룹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두 자릿수나 뭐 세 자릿수 정도. 많아야 세 자릿수고 그것도 이제 회사별로 계열사별로 나뉘다 보면 평균적으로 기업 하나당 보통 공채를 진행하면 평균 한 50명 정도 채용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네. 그 이탈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7, 80명 정도 이제 채용을 하죠.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삼성전자는 아마 이미 구직자분들이 뭐 3학년 때부터 빨리 구직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런 저희 취업 정보나. 그런데 보면 삼성전자가 계속 나오고 뭐 흑자 전환이 된다, 채용 규모가 많다 이러다 보니까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뽑는 게 익숙해졌을 수도 있는데 다른 기업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보면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화학만 해도 많은 인원을 뽑지를 못하니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삼성전자는
올림픽 같은 거죠. 네, 반드시 참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지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딱, 네. 예전에 극호황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호황 정도는 된다. 아, 그럼요.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도 되게 바쁘게 지금 뭐 인도도 가고 출장도 네네. 가고 아주 활발하게 지금 그 오너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또 정비도 되면서 그 전략적으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고 있어서 그 구직자분들이 혹시나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선에서 학생들 만나다 보면은 아 반도체가 아까 이남경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아 예전만큼 좋지 못한데 갑자기 뭐 사업부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럴 걱정은 여러분들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채용은 참 좀 씁쓸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필기 시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도 그 결국 그 바쁜 임원분들 임원분들이 다 면접 날 참여를 하시거든요. 원스톱으로 이제 면접이 끝나는데 채용을 진행하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두 배수에서 아무리 그 많아도 세 배수 정도밖에 면접을 못 봅니다. 그러면 보통 그 구직자가 한 시즌에 한 3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뭐 허수나 이런 인원들 제외해도 한 20에서 25만. 그리고 보통 삼성 인적성에 응시하는 인원이 적게는 8만에서 많게는 10만이에요. 그럼 25만 정도가 서류에 응시를 해서 인적성까지 가는 한 10만에서 한 15만 정도가 이제 걸러지는 거죠. 그럼 경쟁률로 따지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근데 이제 10만 명 중에서 면접을 볼 한 4천 명에서 5천 명, 많게는 한 1만 명 정도. 여기서 경쟁률이 한 20대 1, 15대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는 인적성의 커트라인. 참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네. 뭔가 제가 부추기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냉정한 현실이니까 인적성의 커트라인을 내가 넘을 수 있는 과연 그 뭐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CIM 부분의 소프트웨어 뭐 부손 사업부다 이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럼 과연 지원을 해서 경쟁을 할 것이냐 사업부별로 이제 모일 테니까 그거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저는 초점을 두고서 지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뭐 반도체 관련돼서 내가 뭐 경험이 없는데 뭐 어떡하냐. 반도체 관련돼서 경험이 없더라도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데는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업부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비메모리 뭐 시스템 LSI 쪽이 한 80%인데 네. 삼성이 그 반도체 20 메모리 사업부 20% 내에서는 탑이에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쪽에 이제 대만의 뭐 TSMC라든지 이런 그 업체들이 거의 그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삼성은 아직 3%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경영진들이 간파를 하고 올 초 작년부터 이제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 파운드리라든지 비 시스템 LSI 사업부 쪽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를 수행을 할 거다. 그럼 이쪽에 많이 몰릴 테고 참고로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게 주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그 메인 기술이 있더라도 그 팹이라 그래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 설비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있어도 이 설비가 없어서 못 만드는 굵직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대체해 주는 게 이제 파운드리 너무 어렵나 이런 얘기가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팹리스라 그래서 팹이 없어도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이제 고객이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위탁하는 거죠. 이 파운드리 쪽이 지금 많이 뽑기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지식은 회로 설계라든지 메모리 쪽에 이제 치중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못한 뭐 전기 또는 뭐 산업 공학 전공자들 또는 하드웨어 전공자들 뭐 기계 전공자들 이런 분들은 파운드리 쪽으로 또는 비메모리 쪽으로 지원을 하셔도 회사의 그 진행 투자 방향이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략 수립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쪽이 커트라인이 낫냐? 제 개인적으로 낫다고 봐요. 아, 이거는 제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학생들을 이제 메시지마다 이렇게 만나보고 G사트가 통과된 분들이 이제 면접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력을 보면 뭐야 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학점이 뭐 3점 초반이라든지 네. 물론 2점대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삼성이 학점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2점대인 분들이 G사트를 통과하는 경우는 제가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3점 거의 정말 그 극세다, 극초반, 3.04 뭐 이런 분들 그리고 학교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상하다, 이렇게 들어본 학교가 아닌데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국순세단, 뭐 광명상가 이런 그 회사 학교도 아닌 정말 밑에 학교임에도 인적성 준비를 뭐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은 비메모리 쪽이나 이런 사업부 쪽에 통과되는 경우를 아주 가끔 본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빈도로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네.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실 때 아까 전에 이제 오프닝에서 저희가 최소 등급 이런 거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만 갖춰지면은 그건 패스 페일 개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 이외의 걸 여러분들이 사업부별로 한번 조목조목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어학 점수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최소 등급을 확인해야 할 것 같고 학점 같은 거는 안 보는 게 맞겠죠? 학점 봅니다. 봐요? 네, 학점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커트라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학점 GPA를 보죠. 물론 이제 입력을 하니까 이제 보는데 삼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삼성하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일하는 게 아니라 체계나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지 아닌지만 이제 뭐 그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삼성이 거의 유일하게 구직할 그 입사 지원서를 쓸 때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돼요. 교양 과목 뭐 1학년 1학기 때 뭐 볼링과 스포츠 뭐 3학년 2학기 때 뭐 서양 문화의 이해 이걸 다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쭉 봤는데 여기는 굉장히 꼼꼼한 게 직무 그 소개가 각 직무별로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에 들어가면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오늘 구구절절하게 다 얘기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 중에 리커멘디드 서브젝트라 그래서 반드시 이 수업은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전자 전공인데 반도체 소자 집적 공정, 기초전자 회로, 자료 구조 개론, 전력 전자 등의 수업을 들었으면 가산점이 있겠죠. 그리고 지원 그 요건 자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물론 이제 CIM 쪽, 영상 회로 쪽인데 빅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애널리스틱 역량 보유자.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전공이나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플러스 이제 또 가산점 조건은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C, 자바 언어 VBA 등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로 이게 모집 요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물론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석사 정도면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학부생들이 뭐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기 맞는 모든 리퀘어먼트를 다 충족시키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여러분들이 학과 성적이라든지 그 이수하셨던 뭡니까? 그 과목들, 과목명을 다 삼성은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명지대학교의 어떤 수업 다 받아서 뭐 연세대학교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입력하면 거기에 매칭되는 점수로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GPA 높으면 좋지만 GPA 자체가 낮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런 과목들 물리학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과목들을 들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느라고 학점이 좀 낮아졌다. 그건 오케이죠. 근데 GPA 자체는 뭐 4.2. 근데 들었던 수강 과목을 보면 여기서 지금 삼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별로 좀 다 다르거든요. 네. 요구하는 그 과목 요건들이. 근데 이런 거는 전혀 뭐 손을 대지를 않았다. 그러면 사실 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이건 문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과분들도 이런 식으로 다 언급을 이렇게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바쁜 건 저도 알아요. 다음 주 지금 19일 날인가 지금 아마 삼성이 마감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내일 또 롯데가 뜹니다. 문과분들 엊그제 BGF 리테일 떴고 포스코 떴어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뭐 조민영 네가 얘기하는 건 내가 아는데 근데 다 볼 시간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서류 통과도 못할 가능성이 여러분들 크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인적성에서 결국 합격하기 위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을 하시려면 철저하게 검증되어 있는 채용팀에서 제안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 거기에 맞는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거기에 맞는 경험들을 저희가 3주 전이었나요? 그때 자소서를 먼저 다뤘잖아요. 오늘 네. 자소서 얘기는 전혀 안 할 텐데 자소서 편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기술해주면 정말 합격하기는 쉬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한 기업이죠. 뭐 SK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언급은 안 하거든요. 그냥 자소서 항목 4개 띵 물어보고 이력서 상에 입력하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불합격을 하더라도 내가 뭐 수업을 잘못 들어서 떨어졌나 어학 점수가 남나 이걸 뭐 알 길이 없는데 삼성은 본인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네. 기억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딱 본인의 루트를 찾아가는 그런 좀 공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남은 부분도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채용이 이제 CEIM 부문 있고 DS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죠. 나눠져 있는데 뭐 공대생들 중에 이거를 모르고 지원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좀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지원해라. 각 부문만의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실 때 특히 공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전공이 주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문으로 지원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에요? CIM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모바일. IM이 이제 인터넷 모바일이죠. 커스터머 일렉트로닉스고 이건 가전 쪽이고. 그럼 삼성이 과연 가전과 모바일 쪽에서 강하냐? 이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강하진 않아요 사실. LG전자가 백색 가전이 훨씬 세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내에 있었던 판매 법인을 별도로 떼서 사실 이 회사를 우리가 다루려고 했거든요. 삼성전자 판매가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 베스트샵이라든지 디지털 플라자 있죠. 그 네. 디지털 플라자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팔고 S10을 파는 게 이제 그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의 역할인데 그럼 삼성전자 판매라는 회사는 영업력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문과 위주로 뽑죠. 반면에 CIM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어떤 그 회로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이니까 당연히 하드웨어 전공이 아니라 뭐다? 소프트웨어 전공자,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전자 쪽 전공자들이 메인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전자 전공인데 물론 DS 부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쪽에 가는 게 내 이력을 봤을 때 메인일 거냐. 당연히 내가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전공자면 CIM 쪽으로 가셔야죠. 굳이 삼성전자가 많이 뽑는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없어요. 거의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어떤 주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쪽은 CIM 부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 주력 전공이 어느 분야에 맞는지를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경쟁률은 DS 부분이 확실히 높은가요?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DS는 워낙에 많이 뽑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뽑고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수요가, 니즈가 있죠. 그 뭡니까? 뽑아야 되는 TO가 있는 반면에 CIM은 이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 주변에 이제 합격생들에게 이렇게 쭉 물어보면 같은 동기 이제 SVP라 그래서 삼성 신임 연수원에 입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섞여서 하거든요. 삼성 전자만 연수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계열사 또는 다른 부문의 사람들하고 이제 연수를 받는데 CIM 부분의 어떤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그 정말 각축전이 되는 거죠. 면접장까지 오면은 한 명 한 명이 다 옥석인 거죠. 네,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올드 루키라든지 또는 뭐 직장 경력이 없더라도 뭐 졸업할 때 탑3 안에 들었다라든지 뭐 이런 그 경쟁의 어떤 각축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CIM 부분의 면접 같은 경우 면접관들도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임원분들이. 임원분들도 되게 졸리거든요, 사실. 그 삼성은 참고로 또 면접 복장도 정장이라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애들이. 이렇게 보면. 피곤한데 다 옥석 같은 경우라 이걸 걸러내기에도 참 어려운 아주 힘든 CIM 부분의 면접이라 저는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공계 분들이 많다면 DS 부문 쪽을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DS 부문 안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PU 중앙처리 메모리 사업부에 관련된 그 전공자들은 뭐 석사분들이라든지 주전공자들이 가시는 게 맞으나 LSI라든지 이 비메모리 사업부 안에 있었던 파운드리 사업 쪽은 반도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된 주력 기술을 갖고 있는 고객이 더 많이 아는 게 정상이고 그 고객이 의뢰한 대로 팹 안에서 제조해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너 왜 8대 공정도 몰라 뭐 이렇게 안 해요. 네네. 참고로 DS 부분의 회로 설계 쪽 직무 잡 디스크립션 들어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요구 조건에 반도체 8대 공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면에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 3월, 4월이 아니라 이제 그 G사트가 발표가 나고 5월 달에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면접이 파운드리에 잡혔다. 그럼 이때부터 또 반도체를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이 요구하고 있는 그 잡 디스크립션 요구 조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서 거기서 이제 면접관들이 다 면접의 어떤 질문들을 유추하고 제가 너무 지금 반도체 관련된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DS 부분 내에서도 패키지 개발이나 기구 개발 소프트웨어 쪽은 당연히 필요가 없겠지만 회로 설계나 그 가장 상대나 있었던 거 있죠. 그 아까 DS 부분 그 저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회로 설계, 신호 및 시스템 설계, 평가 및 분석 이쪽에 그
요구 조건에는 반드시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테고 이런 그렇죠 지금 나오네요. 이쪽은 당연히 전공자들의 전공 지식 능력을 주력해서 평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사트 컷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학생들 만나다 보니까 삼성을 재수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3수, 4수, 5수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이제 졸업을 하고 뭐 장비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다가 계속 이제 어떤 본인의 강점이 생기는 거죠. 장비 회사에서 뭐 설비도 개선하고 뭐 공정도 뭐 단순화시키고 이러면서 직무 능력은 더 우수해지니까 반도체 업계에 대한 관심은 더 강해지고 그래서 계속 응시를 하더라고요. G사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경야독으로 업무 시간에는 반도체 업무에 대해서 내가 하고 주말에는 또 G사트 공부를 하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G사트. 그래서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올드 루키들이 이제 몰리는 이런 특수 직무들. 이번에는 이제 뭐 반도체 연구소가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석사분들, 그러니까 그 요구 조건에 혹시 보시면 우리 공대분들은 뭐 SCI 논문 이상급을 보유한 사람을 원한다. 이런 쪽은 당연히 커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부득이하게 학점이 중요해질 수도 있다. 예. 워낙에 이제 브레인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좋은 친구들도 아주 많이 몰리고 석사 전공자들이 이제 몰리고 반대로 이제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몰리지 않는 데를 알려달라. 아. 네, 저한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장황하긴 하지만 좀 많이 떠들었어요. 그 몰리지 않을 만한 부분이 그 직접 회로인 CPU 외에 뭐 시스템 쪽이라든지 이 후공정들 있습니다. 인프라 기술이나 설비 기술이라는 분야도 있는데 이쪽은 전공을 거의 보지 않는 또 분야 중에 하나예요. 기타 이공계 전공. 예컨대 제 학생 중에는 조선해양공학과도 있었어요. 인프라 네. 기술 쪽으로. 인프라라 그러면 이제 설비 그 반도체 단위 전체 뭐 그 전기가 어떻게 들어가고 레이아웃을 반도체 설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반도체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분야들은 혹시 지금 이공계 분들 중에서 그 서브 전공자들 있으시죠? 네. 그 전화기, 컴퓨터 공학과를 제외한 다른 전공자들도 충분히 응시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 문과 얘기를 너무 안 했네요, 제가. 네. 네. 문과 좀 짚어주세요. 문과 분들이 아 참 그래요. 그러니까 문과 뭐 분들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 이런 게 떴거든요. 문과 분들은 DS는 거의 안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문과는 네. 여기 저기 거의 귀퉁이에 하나 마지막에 있죠. 여기 재무 경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네. 여기는 아주 극소수의. 뭐 다섯 명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명 미만 정도로 뽑고 영업 마케팅도 잘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지금. 그러니까 굳이 지금 추가적으로 뭘 우리가 뽑고. 보통 이렇게 축구 경기 할 때도 선수 교체하는 게 손흥민 잘 뛰고 있는데 야 잘하고 있어 들어와 이거 아니거든요. 그쵸. 뭔가 좀 공과 침투가 약하네.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교체하죠. 영업 마케팅을 지금 교체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그 계시는 분들 또는 신입사원분들이 잘하고 있고 회사가 잘하고 있어서 아주 극소수의 TO일 거고 네. 그나마 이제 밝은 소식은 CIM 쪽은 네, 아무래도 문과스러운 지식, 소비자 관련된 내용들, 소비자 트렌드, 소비자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뭐 우리가 전화기나 이런 휴대폰을 구매할 때도 개개인마다 특성에 맞게끔 이제 구매하고 여기는 이제 경쟁이 굉장히 또 치열한 시장이다 보니까 보통 경쟁이 치열한 문과생들을 뽑아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CJ 많이 뽑죠. 많이 뽑는다 말이에요. SK하이닉스는 업계가 잘 되니까 뽑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신다면 CIM 쪽에서도 국내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 쪽은 우리 문과분들이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네네. 지금 문과 지금 보시는 문과분들은 진짜 내가 어떤 삼성 그룹 중에 확실한 뜻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삼성의 옷 뭐 A세컨스 이런 게 좋아서 삼성 물산 패션 사업부 전 무조건 갈 거예요. 거기 어차피 10명 뽑는데. 뭐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CIM 쪽으로 지원을 하시고 사트를 어떻게든 넘기셔서 면접 단계에서 한번 승부를 보시는 전략. 제가 이게 조언 같지 않은 조언인데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현실적인 거라. 네. 네. 그러면 이게 네. CIM 부문을 지원할 때 우대하는 전공이나 좀 이런 역량을 가진 지원자들을 선호한다 이런 게 좋은 있을까요?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마케팅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글로벌 역량을 원할 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항목 4번에서도 나와 사고 방식이 다른 사람이랑 또는 이해관계가 다른 갈등 상황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국내에서 해외 법인을 관리할 때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과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 영업이나 국내 영업 마케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사람에 관련된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내가 잘 조율할 수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지금 필기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아, 필기 시간 주시는 네, 건가요? 네, 지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느껴지네요. 그들의 어떤 네. 아 선생님 잠깐만요.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서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시 자 C E
IM 부분이에요. CIM 부분의 마케팅, 해외 영업, 국내 영업 담당자들은 법인 간의 어떤 다툼이나 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때 지원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궁금한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도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쓰실 수 있고요. 또는 해외에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중국 대학, 중국 유학생들, 뭐 미국 유학생들 모두 다 선호할 수 있으니까요. DS 부분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저는 문과분들은 가급적 CIM 쪽으로 지원 전략을 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이 밑에 보면 또 비주얼 인터랙션 디자인이라 그래서 GUI 쪽인데 여기는 한 명, 두 명 뽑아요. 그러니까 정말 뜻이 있는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신 이상은 네. 우리 디자인 전공자들은 쓸 곳이 없으니까 네, 다른 또 디자인 회사들 많아요? 네. 삼성전자는 노려볼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구매 SCM 물류 쪽 같은 경우는 DS 부분과 CIM 부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해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뽑을 거라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나 강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당연히 DS 부분 여러분들 가시는 게 네. 좋을 거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취준생들이 DS 부분도 알려달라고 네, 짚어달라고 하시네요. DS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에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냥 단순히 디바이스 솔루션이라 그래서 반도체로만 여러분들이 저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의외로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는 면접 때 물어보질 않아요. 또는 인적성 시험에도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어떤 지식, 뭐 어떤 제품을 출시했냐, 공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걸 사지선사형으로 물어봤던 반면에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활동이나 경험이나 동국대학교에는 또 반도체 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특수한 분들이야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강점을 어필하면 되지만 그렇지 네. 않은 분들은 여기 보면 요구 전공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내 전공이 반도체와 다이렉트로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전공 관련돼서 한 번쯤은 도전적인 프로젝트나 뭐 산학 연계로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졸업장을 주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나 프로젝트 관련된 내역들을 꼼꼼하게 이력사항에 기재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다 가산점이 돼서 포함이 될 테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특히 이공계분들 중에서 지금 자격증이 없어서 걱정인 분들이나 또는 아 그래도 여기 요구 조건이 너무 낮다. 예를 들어 뭐죠? OP 기준으로 지금 거의 다 IL이거든요. 이공계는. 그죠? 네. 지금 CIM 쪽만 몇 개 직무만 IA 아니네요. 다 IL입니다. 지금 이공계는 지금 그러니까 토익으로 따지면 600에서 한 650 수준만 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듣고서 아 그래도 선생님 저는 공백기가 너무 길어서 또는 지방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교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 그래도 IH를 올려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불필요한 지출 또는 고민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아까 민혁쌤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잡 디스크립션 거기에 삼성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친절해졌어요. 네. 거의 100페이지에 가까운. 거의 그렇죠. DS 부분 같은 경우 한 52페이지 되고요. CIM이 한 40페이지 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걸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걸 뭐 읽어도 모르니까 제가 모든 정보를 다. 근데 너무나 친절하게도 리퀘어먼트라든지 요구 조건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줘서 약간 NCS 같더라고요. NCS가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네네. 우리 회사에 지원하려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관련 경험. 마치 삼성도.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삼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이제 계열사들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채용 상담에도 아주 레드오션이에요. 유튜브로 막 하고 예전에는 뭐 그 페이스북으로 하던 이제 페이스북으로 안 하고 또 유튜브로 하고 이제 삼성은 이제 발빠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서화 시켜서 사실 이걸 가장 먼저 한 건 LG였습니다. LG가 한 5년 전부터 아주 상세, 아주 LG는 굉장히 투명해요. 채용할 때 보면. 그러니까 LG가 먼저 했는데 삼성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걸 보면 다른 계열사들도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렇게 친절하게 구직자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DS 부문에도 아까 말씀하신 영업 마케팅, 뭐 경영 그렇죠.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지원할 때도 이공계 분들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나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공계 분들 중에서 토스 레벨 7을 충족시키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 자체가 이렇고요. 제가 이번에 뭐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룰 예정이라고는 합니다만 포스코가 엊그제 이제 그 모집을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합 상사인데요. 거기 요구 조건 자체가 거기는 토스 기준으로 7이었어요. 160이죠.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아예 구직자분들에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 요구 조건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처럼 영업 마케팅 직무에서 이공계 분들이 레벨 7을 충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며
제가 볼 때는 문과 직무로 이공계분들이 지원을 하면 아마 내부적인 필터링이 존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생들끼리의 경쟁이 될 거니까요. 네. 뭐 혹시나 학교 네임밸류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면 DS 부분의 영업 마케팅을 한번 노려볼 만은 하죠. 근데 매우 극소수의 분들만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럼 GSAT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이 지난해 상식 항목이 폐지가 되어서 네.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적성은 난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안 좋은 현상인데 NCS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NCS의 난이도는 진짜 너무 높아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적부 심사로 가다 보니까 난이도를 엄청나게 높여놔야 이게 이제 변별력이 있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아마 팽쌤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던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적성 시험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어서 자칫 그날 컨디션 좋지 않아서 몇 개 실수하거나 밀리면은 바로 그냥 탈락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변별력은 낮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합격률은 뭐 낮아졌다고 그 변별력이 낮아졌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지금 너무 여러분들 바쁘다고 해서 아침 시간 너무 공허하게 날리시면 안 돼요. 인적성 시험은 어차피 8시 반에 입실해서 9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아침 컨디션을 내가 지금부터 뭐 이게 꼭 무슨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4월 인적성 아마 중순에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럼 한 달여밖에 안 남았죠. 그럼 네. 특히나 주말 바이오 리듬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할 거라 지금부터 차분하게 아침 시간은 내가 잘 핸들링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4월 달은 다 인적성 전쟁의 날이라 막 겹치고 네. 또 이럴 거라 네. 관리 잘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쨌든 네. 지금도 이제 타임라인을 같이 맞춰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여태까지 준비 안 했던 분들은 없겠지만 뭐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은 늦진 않은 건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늦었죠. 네, 늦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늦었죠. 늦었지만 늦은 분들의 비중이 많을 거거든요. 저는 네, 뭐 다 취업 어렵고 미리미리 또 대비하고 뭐 스펙 쌓고 이러느라고 정작 삼성 어디 지원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저는 전체 구직자의 한 80%는 될 거기 때문에 다 동일선상에 있으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걸 다 평소에 준비했던 분들은 당연히 합격해요. 우리 영상도 안 볼 거야 아마. 아니면 그냥 취미로 볼 겁니다. 조민혁도 나왔네. 화이팅 그냥. 뭐 그냥 대부분의 분들은 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제 얘기를 또 듣고서 아 됐네 그럼 삼성 지원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늦었지만 시작하시면 분명 성과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까지 올라간다면 그만큼 대단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삼성전자에 합격하기 위해서 민혁쌤만이 주실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주시죠. 균형 잡힌 사고 하시기 바라요. 네, 삼성은 결국 여러분들이 서류 합격하시고 인적성 돼서 면접에서 판가름이 나는 회사죠. 인적성 점수가 여러분들 높다고 해서 임원분들이 야, 얘 똑똑하니까 합격시키자 이렇게 안 해요. 얼마나 이 지원자가 당당하고 균형 있게 사고하는지 그냥 삼성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허위로 진술하고 네, 지금 뭐 안 좋은 일도 많잖아 지금 사회에 그런 거짓된 모습을 여러분들 자꾸 보이시려고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아, 나 오늘 회사 다니는데 연차 내고 왔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삼성전자에 응시한다 이런 식으로 내 얘기와 회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답변해 주신다면 면접장 가서 당당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IMC 쪽으로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아마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그래 뭐 DS 부분은 뭐 연봉이 지금 1500, 2000 인센도 받는데 IMC 쪽은 받지도 못하는 이런 쪽을 추천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안에 사업부가 달라서 그런 거지 어떤 불균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CIM 쪽이 언제 또 다시 또 부활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너무 삼성전자다 후자라는 이런 또 안 좋은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의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동서입니다. 춘천시 석사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으나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를 우대하며 관련 자격증인 전산회계 또는 전산세무 자격증 소지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인사관리, 회계 결산, 사대보험 관련 업무, 총무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3,2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시 임금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으로 회계사무원 한 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채용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KAC입니다. 원주시 문마금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품질 관리 및 일반 사무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2,8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25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권도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이고요. 물류사무원 한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병주쌤, 지금 3월이고 공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굉장히 바쁘게 보내실 것 같은데 요즘 좀 어떻습니까?
한창 이제 학생들 이제 이력서 이제 자소서 이제 검토해 주느라 좀 정신없고요. 아직도 이제 학생들이 직무에 대한 분석이 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력서와 자소서를 쓰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친구들한테 혹시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는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일을 할 곳이잖아요. 일을 하고 거기서 실제 업무를 할 곳인데 거기에 대한 업무 파악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영업에 대한 아니면 뭐 직무 다양한 직무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오네요. 병준 씨, 그럼 오늘 소개해주신 히든 챔피언 기업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2000년 5월에 설립되어서 혈당 측정기 및 혈당 측정 스트랩, 그리고 혈당 분석기와 같은 화학 및 바이오 센서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아이센스입니다. 네, 이게 당뇨 환자인 분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아이센스라는 기업,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기업인가요? 네, 2000년 광운대학교 화학과 교수였던 차근식 대표님과 남한현 사장님은 국내 기술만으로 혈당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당시 시장을 장악했던 외국 기기보다 성능이 훨씬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생산하는 업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수차례 회의 중 만난 한 정부 관계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하시던가요? 라고 툭 던진 말이 창업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 대학의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하여 첨단 바이오 센서 기술과 전기화학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연구 및 개발, 생산 및 판매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제품의 품질을 인증받으며 현재 전 세계 약 10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네. 혈당 측정기 같은 게 뭐 알고 보면 제품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아이센스 주요 제품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센스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으로는 개인용 혈당 측정기, 동물용 혈당 측정기, 체외진단용 분석기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아이센스의 대표 제품인 자가혈당 측정기인 케어센스의 경우 2003년에 출시해 0.5 마이크로리터, 즉 0.005 밀리리터의 혈액만으로 5초 만에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케어센스를 출시할 당시 국내 혈당 측정기 시장은 이미 해외 업체가 100% 가까이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제품은 2에서 4 마이크로리터 혈액을 채취해야 했고 진단하는 데 약 15초에서 2분가량 걸렸습니다. 하지만 케어센스는 최소량의 혈액으로 혈당을 진단할 수 있어 다량의 혈액 채취가 어려운 소아 당뇨 환자 및 고령 환자도 쉽게 쓸 수 있었고요. 혈액 채취 시 통증이 거의 없는 것이 강점이어서 아이센스는 케어센스 제품 출시 첫해 손익 분기점을 넘겼고요. 꾸준히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 아이센스 매출의 80%가량을 해외에서 올리는 수출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센스의 매출 90% 이상이 자가혈당 측정기 부분에서 발생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때 피를 묻히는 혈당 스트립의 경우 당뇨병 환자가 평생 사용해야 하는 일회용 소모품이라서 이 부분에서도 꾸준한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센스의 주공장인 원주 공장에서만 연간 15억 개의 혈당 스트랩을 생산하고 있고요. 제2공장인 송도 공장에서도 4억 개, 추가로 3억 개의 혈액 스트랩 생산이 가능한 중국 공장도 현재 준설 준비 중입니다. 네. 저게 보니까 아이센스가 2000년에 설립이 됐고 19년 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받침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아이센스는 지난 2013년 코스닥 상장 이후 매년 매출의 7%였던 R&D 비용을 9%로 올려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격적인 R&D 비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전체 직원 약 674명 가운데 약 17%인 115명이 연구원일 정도로 R&D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 1위 자가혈당 측정기 회사가 되었고요. 국내 최초로 연속 혈당 측정기 개발 국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센스의 2017년 기준 특허 등록 건수는 국내 67건, 해외 110건으로 총 177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성장에 힘입어 아이센스는 뉴질랜드와 국가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국민들에게 필요한 혈당 측정기를 확보하는 뉴질랜드는 한 기업을 선택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국가 단위의 혈당 측정기 입찰을 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그 입찰에서 아이센스는 2012년 첫 입찰에 성공하여 2017년까지 단독 공급을 하였고요. 곧이어 2017년에도 두 번째 입찰에 성공하여 2022년까지 단독 공급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국민은 대부분 아이센스의 혈당 측정기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센스의 모든 임직원들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익 캠페인 참여 활동이 위풍당당 캠페인을 비롯하여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 지원 물품 전달, 농어촌 지원 지료, 의료봉사 지원 물품 전달, 열린 의사의 휴원 물품 전달, 당뇨 한국 당뇨협회 당뇨 교육사원 후원 협약 및 기금 전달의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용이 많네요. 네.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자만하게 되기도 하고 그쵸. 또 허튼 짓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책임까지 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까지 하고 있는 착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좋아질 것 같은데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에 속하나요? 네, 아이센스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우량 매출 미래 성장 챔피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량 매출, 미래 성장 챔피언이라고 하니까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센스의 매출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이센스의 2018년 기준 매출액은 아직 금감원에 공시되어 있지 않지만 매출액은 약 1,910억, 영업이익은 약 290억으로 예상되고요. 동종업계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업계 순위 1위로는 삼성메디슨인데요. 삼성메디슨의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기업인 삼성메디슨을 제외하고는 아이센스가 업계 1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센스는 지난 3분기 매출액이 약 390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 영업이익은 약 69억으로 13%, 당기순이익은 약 69억으로 38% 증가하였고요. 현재 업계 의견으로는 4분기 실적이 매출액 약 485억, 영업이익 약 81억으로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당뇨병의 글로벌 시장은 약 8조 5천억 원 규모인데요. 국제 당뇨협회에 따르면 2017년 4억 2천만 명 수준이었던 당뇨병 환자는 2045년 6억 3천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기에 아이센스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오늘따라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숫자도 많고 내용이 굉장히 네. 많네요. 조금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세미 캔서가 좀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아이센스의 연역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아이센스입니다. 2000년에 설립이 돼서 부설 연구소를 준공을 했고요. 2003년에는 혈당 측정기인 케어센스가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해당 제품의 혈당 검사지까지도 개발을 하고요. 2010년에는 미국에, 2011년에는 유럽 사무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세계 인류 상품에 2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고요. 2013년에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 동시에 월드클래스 300 대상 기업에 선정이 됩니다. 또 2014년에는 중국의 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동물용 혈당 측정기인 벤메이트가 출시가 됐고요. 2015년에는 칠레와 인도에도 법인을, 또 2016년에는 말레이시아와 독일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2016년에 또한 무역의 날을 기념을 해서 7천만 불 수출의탑까지도 수상을 하고요. 1년 후인 2017년에는 제9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상으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케어센스로서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 8년 연속 수상, 그리고 올해 브랜드 대상에 6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는 등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독보적인 제품 개발로 인해서 짧은 기간 안에 큰 업적을 이뤄낸 케어센스인데요.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여기에 최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취준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큰 관심을 끌려면 연봉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이센스의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분의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요. 금감원 홈페이지 2018년도 공시가 아직 갱신이 안 되었지만 2017년 평균 연봉은 금감원 공시 기준 약 3,700만 원이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꼬리 질문이 따라가야죠. 복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복리 제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우선 성과 포상 제도에는 성과 연동형 인센티브제, 장기 근속자 포상, 우수사원 포상 등이 있고요. 생활 안정 지원으로는 자녀 보육 수당, 자녀 입학 축하금, 자녀 학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게시설 운영, 단체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직원 휴게실 및 체육시설 운영, 생일 선물 지급, 자회사 제품 할인, 해외 주재원 제휴 등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자, 복지도 굉장히 든든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채용 전형을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아이센스는 CGMS 시향 합성, BGMS 센서 개발, RA 공정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CGMS 공정 개발, 생산 기술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요.
부문별 신입과 경력직을 뽑습니다. 지원은 아이센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수를 받고 있으며 채용 마감일은 3월 17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지만 수시 채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어서 자세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미 캐스터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시간 관계상 신입 부문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CGMS 시약 합성 부문은 CGMS 및 혈당 센서용 전자 전달 매개체 합성과 CGMS용 고분자 재료 합성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또 다음은 BGMS 센서 개발 부분인데요. 혈당 센서 성능 평가 및 학습 평가, 임상 시험 관리와 데이터 분석, 기술 문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다음은 RA 부분인데요. 해외 제품 인허가 업무와 의료기기 제품 등록과 허가 관리, 인허가 관리, 통번역 부가 업무 대응, 인허가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기술 부문입니다. 고객사와 밸리데이션 수행과 고객 의뢰 샘플 테스트 및 평가, 변경 의력 관리와 데이터 모니터링 및 분석, 갭 분석 및 평가 이런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채용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채용 검진,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일반 기업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더 추가로 취준생들에게 입사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직무 분석에 대해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아이센스 홈페이지에도 그 지금 채용하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직무에 대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하실 때 거기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병주쌤, 그럼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아이센스를 추천하시는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아이센스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연속 혈당 측정기는 오는 2020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한 번 부착하면 2주가량 사용할 수 있고 혈당 수치 알람 기능도 있어 일상생활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연구개발 국책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 상반기 국내 기업 최초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발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7년 기준 1조 3천억 원 규모였던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이 2021년까지 약 2조 7천억 원으로 20%가량 늘어나고요. 올해부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에 연속 혈당 측정기가 포함되면서 연속 혈당 측정기 가격 부담이 줄어 국내 시장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아 앞으로 아이센스의 성장 가능성에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가 되는 아이센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또 어벤져스 특집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힐링을 책임지는 코너죠.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